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장병 3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동일 집단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 감염된 셈인데요.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군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철원의 한 군부대입니다. 철문 입구가 굳게 잠겨 있고 위병소 근무자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오전 이 부대 소속 간부 5명과 병사 26명 등 3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병사 1명이 점호 과정에서 발열 증상을 보인 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전수검사에서 부대원 30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를 긴급 폐쇄하고 부대원 270여 명을 1인 격리 조치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병사는 지난 9월 이후 부대 밖을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감염 경로는 불투명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틀이입니다. 그 부대 방문인원, 그리고 뭐 동선 1시 인원, 그리고 접촉 인원들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고인원들은 다 지금 자가격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원과 화천 지역의 다른 군부대에서도 간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누적 확진자는 26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철원에서는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파견됐던 운전병을 매개로 주민까지 5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태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격상을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 더 일을 보는 거죠. 국방부는 최근 간부에 의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국 모든 군부대 간부에 대해 일과 후 회식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